이곳은 만석보 혁파비입니다. 조병갑은 1892년 4월 고부군수로 임명돼서 멀쩡한 포 아래 새로운 보를 쌓기 위해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부역을 시켰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를 쌓으면 면세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약 700녀석의 수세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부의 농민과 요호부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쌓이게 되었고 전봉준을 필두로 한 동학농민군을 중심으로 1893년 여기 이 정읍에서 본격적인 농민 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발통문 작성의 집은 1893년 11월 전봉준, 최경선 등 20명의 농민군 지도자들이 모여 사발통문을 작성했던 집입니다. 사발통문은 동학농민혁명의 거사계획과 함께 사발 모양으로 둥글게 서명한 문서로 그 내용은 고부성을 부수고 조병갑을 죽일 것, 군수에게 아부하여 백성에게 타막한 벼슬아치를 징치할 것,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갈 것 등 굳은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사발통문을 작성하고 1894년 1월 8일 혁명에 참여할 군중을 모으는 걸굿이 이곳 예동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동마을 입구에는 1898년 새로 부임한 고부군수 안길수가 만석보를 혁파한 공덕을 기리기 위해 고부 예동마을 주민들이 세운 군수 안우길수 만석보 혁파 선정비가 서 있습니다. 감사 김문현의 장계로 인한 조병갑의 복직은 많은 고부 농민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전봉준은 10일 밤 배들평을 중심으로 예동마을을 비롯한 10여 부락의 풍물을 동원하고 예동에 걸꾼 수천 명을 모았습니다. 이곳 말목장터는 배들평 농민 수천 명이 고부로 가기 전에 모였던 곳으로 백산대회를 할 때까지 장두청을 두고 진을 설치했던 장소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전봉준 장군이 연설을 한 후 기대어신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 말목장터에 모여든 농민들에게 전봉준이 군수 조병갑의 탐악과 농민 수탈의 실정을 알리고 농민 봉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고 전합니다. 1994년 9월 11일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간 수많은 농민군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 이 탑을 건립하였습니다. 무명 동학 농민군을 위한 조형물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정신적 상징물로 힘차게 보국안민을 외치는 형상으로 조각하여 100년 전과 100년 후의 연계성을 강조한 조형물입니다. 이곳은 5월 11일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크게 승리한 정읍 황토현 전적 일대에 조성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입니다. 사발통문 모양으로 둥글게 서명한 형태를 광장으로 표현한 사발통문광장, 예술품 등을 전시 보존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혁명군을 기억하고 그들의 정신과 희생을 기념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박물관 등 관련 시설들이 있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교육 현장입니다. 고부농민 봉기로 시작해 오랜 시간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총체적 사회구조의 모순을 개혁하는 혁명이었습니다. 혁명 후 동학군은 항일의병항쟁의 중심 세력이 되었고 그 맥락은 독립운동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비록 미완의 혁명이었으나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희생을, 반외세의 기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2023년 저희는 이곳 정읍의 땅에서 일어난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할 것입니다.